고추장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예,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입맛이 까다로웠던 영조가요. 그 고추장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고요. 고추장 단지가 열둘이라도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춘다. 네, 이게 성미가 몹시 까다로워서 비위 맞추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. 자, 두 분의 오늘 최종 상금 액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기현 씨께서 3,800만 원의 상금으로 영웅 결정전에 진출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엄마, 정답, 오케이. 아자아자, 파이팅! 브리텐커 하겠습니다. 가족의 사랑과 함께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준 이휘은. 과연 그녀는 사랑의 힘으로 퀴즈 영웅 등극에 성공할 것인가? 답은 아, 예. 이번에는 울진 않으셨어요. 네, 영웅전 진출하시고는 네. 환한 미소로 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그 밝고 쾌활하신 분이 좀 우울증 같은 게 있었던 적이 있으셨어요, 혹시? 네. 언제요? 일을 하다가 네. 네, 요즘 쉬고 있는데요. 그렇더라고요, 좀 많이. 아, 네, 활동을 하다가 네, 네. 집에 계시니까 네, 네. 예, 좀 우울하셨군요. 네, 네. 네. 그래서 또 이런 도전을 계획하신 거였나요? 퀴즈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남편이 또 지역에 계신 자막을 봤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데려다주고 그래서 예. 다시 한번 또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. 아, 예. 그 기회도 결국은 또 남편 네. 때문에 또 이렇게. 아, 네, 네. 진짜 두 분이 천생연분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. 아, 훌륭하십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도전 영웅 결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보시면은 퀴즈 영웅이라는 네 글자가 보이시죠? 네. 이 중에 직접 고르실 수 있습니다. 네. 어떤 글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퀴 하겠습니다. 퀴. 네. 제일 먼저 있는 퀴를 선택하셨고요. 퀴 속에 담겨져 있는 제시어 보겠습니다. 오늘의 제시어는 음악, 인물, 음식, 그리고 나라입니다. 아, 이 네 개 제시어 문제 중에 정답 세 개를 획득하시면 오늘 퀴즈 영웅에 등극하시고요. 3,800만 원의 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 문제부터 좀 풀어볼까요? 네, 첫 번째 제시어 문제. 음악에 관한 문제입니다. 지금 흐르는 곡은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이 작곡한 것으로 쇼팽은 일생 동안 총 21곡에 이것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. 아일랜드의 작곡가 존 필드가 구원한 음악 장르지만 낭만시대인 19세기 쇼팽에 의해 정교하고 세련된 피아노 소품으로 완성되었는데 무엇일까? 음악과 관련된 문제를 드렸습니다. 자, 신중한 표정으로 이규현 씨께서 답을 떠올리고 계신데요. 첫 번째 문제 정답을 잘 획득할 수 있을지 이제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. 답은 야상곡 하겠습니다. 야상곡, 야상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규현 씨의 답, 야상곡 정답일까요? 야상곡 정답입니다. 아,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퀴즈 영웅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는데요. 좀 떨리세요? 네. 이따가 퀴즈용 등극하시면은 그 1라운드 진출하실 때보다 더 크게 이렇게 우시는 거 아니에요? 오히려 그때는 다 담담할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예. 하긴 1라운드 진출하실 때 보니까 1라운드 때보다는 점점 그 회를 거듭할수록 더 차분해지시는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그만큼 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규현 씨 첫 번째 문제 잘 맞춰주셨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제시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제시어는 인물입니다. 티치아누가 그린 이상.